오늘 아침 크게 춥진 않지만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0에서 5도, 남부지방은 5에서 10도 내외를 보이며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체감상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옷차림 및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내리는 눈비는 아침에 충남 북부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전에 충청권, 오후에는 전라권, 그리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cm, 강원 동해안에는 3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충청권과 전북 지역에는 5mm 내외,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